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가지고 놀수 있는 집게로 만든 초미니 활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쏘게 되는 거거든요. 준비해 둔 집게를 일단 분해를 해요. 분해를 스프링을 제거를 하고 스프링을 제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부속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집게의 두께만큼 이쑤시개를 잘라줘요. 두께만큼.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중간접착제로 이쑤시개를 붙여줘요. 가운데에 여기 굵은 홈에는 빨대가 이렇게 들어갈 건데 요걸 중심으로 같은 간격으로 또 이쑤시개를 자른 이쑤시개를 하나 붙일 거예요. 요 지점에. 빨대도 한 1cm 정도 길이로 잘라줘요. 빨대가 지휘를 당기는 쪽은 완전히 끝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살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루건으로 이런 식으로 붙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었으면은 자, 나머지를 이용해 가지고 빨대 부분에 글루건을 한방 놓고 빨대에만 글루건을 쓰면 돼요.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중간접착제는 이어서 수평이 잘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중간접착제를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완전히 건조를 시킵니다. 자, 건조가 다 됐으면은 고무밴드를 잘라주시고요. 고무밴드를 잘라서 한쪽을 매듭을 지어요. 매듭을 짓는데 너무 꽉 매듭을 짓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두께가 나와야 되니까. 예, 매듭을 요정도 지었으면은 자, 통과를 하는데 앞쪽 이렇게 코가 나온 쪽으로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 뒤쪽으로 이렇게 뽑아내요. 그리고 다시 그 아래쪽에 구멍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고무 길이는 집게 두께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U자가 나오면 돼요. 표시를 미리 해둬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매듭을 짓겠다. 자, 표시를 했으면은 이렇게 표시된 위치에 매듭이 생기도록 매듭을 자, 이렇게 매듭을 지었으면은 뒤쪽을 당겨 가지고 간격이 어떤지 한번 보고 예, 적당하죠. 집게 두께 정도 폭으로 이렇게 U자가 나오면 되거든요. 요 정도면은 이쑤시개 화살을 쏘는데 아주 적당해요. 자, 그 주장스러운 걸 조금 여유 있게 좀 잘라주고 완전히 접착이 되고 나서
좀 바짝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다가 실을 감아줄 건데요. 이렇게 가는 나일론 끈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시작점에 순간접착제로 매듭을 지어가지고는 팽팽하게 감을 수가 없어요. 물체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시작점을 일단은 붙여놓고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접착제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상태로 굳으면은 글루건으로 고무줄 매듭 부위에 글루건 처리를 하면은 이제 완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단순하죠? 자, 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무줄도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을 정도로 좀 이제는 짧게 잘라줘요. 쏘는데 뭐 지장이 없을 정도 선만 하면 되니까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요. 이 정도. 자, 요렇게 해서, 자, 본드가 굳으면은 글루건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루건을 한번 붙여볼까요? 이게 마지막 작업이에요. 빨대 대롱이 나와 있는 쪽에 글루건을 듬뿍 쏴주세요. 자, 이러면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초미니 활총인데 새총도 아닌 것이 활도 아닌 것이 석궁도 아닌 약간 퓨전이죠. 좀 복합적인데 하여튼 그런 아주 초소형 무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집게하고 고무줄하고 빨대만 있으면은 한 5분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이렇게 뚝딱 나와요. 화살은 이런 이쑤시개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뒷면은 뾰족하지 않은 한쪽만 뾰족한 이쑤시개를 화살로 사용하면 됩니다. 화살은 긴 쪽에서 빨대가 길게 나와 있는 쪽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당겨서 준비하시고 쏩니다. 으아, 골고루 다잘 날라가요. 1번 사수도 잘 날아가고, 2번 사수도 이렇게 으아. 자, 새로 마지막으로 완성한 요 녀석도 자, 화살을 넣고 지금 옆으로 쏘니까 좀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당겨서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무 집게를 이용한 초소형 활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다음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장난감 무기를 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상 예비리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